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미국 FD 허가 획득 절차 본격화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뉴스와이에도 이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어 있죠. 예,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는 이제 미증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이 엔비디아하고 AMD라든지 이런 이제 시간의 흐름들도 폭등하면서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AI 관련되는 종목들까지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쪽은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만 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없는 가운데 개별적인 어떤 등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 3분봉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예,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250원 현재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수급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창구 분석을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이제 JP 모건까지 일단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4만 주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JP 모건도 18,000주 이상 일단 밀어내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0124 화면에서 보면 프로그램과 외국계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크게 밀리진 않는 어떤 흐름이에요. 오전장에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돌파는 재돌파는 결국 어제 이제 못했기 때문에 플랫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플랫형으로 간다는 말은 옆으로 간다는 소리죠. 옆으로 가기 위해서 이 중위값인 36,000원, 37,000원대에서 이뭐 거래량이 줄면서 옆으로 흐름은 가는 게 이제 그나마 이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어떤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으로 보면 이제 21이평과 51이평 사이에 있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의 어떤 중위값에서 있는 상태에서 오전장 뭐 거래는 뭐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어떤 가운데 여전히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계열의 어떤 이 매도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LB뿐만 아니라 생명과 그다음에 제약 예, 글로벌 다 일단 그렇죠. 최근에 그래도 가장 흐름이 좋은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윗꼬리가 나와서 예, 그래도 여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버리면 뭐 특별한 기사라기보다 예,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 최근에 뭐 계속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NDA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절차 본격화 기대감이 있는 상태는 작년에 이제 그 한미제약의 롤런티스가 여섯 번째로 FDA 허가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 국산 신약이 현지 시장에 이제 빠르게 좀 나름 안착하면서 세계 최고의 어떤 약가의 어떤 고가와 시장이 큰 어떤 미국 시장에 진출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되면 FDA나 뭐 EMA나 요런 때 이제 승인을 하면 이제 규제의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타 지역 어떤 진출의 어떤 예, 굉장히 이제 뭐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게 가장 뭐 앞에 있는 게 일단 HLB죠. HLB 같은 경우는 일단 NDA 신청을 17일 기준으로 일단 해서 지금 예비 심사 관련되는 부분에 두 달의 어떤 과정과 7월 말에 이제 NDA 이제 리뷰 본 심사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정들도 2주 이내에 7월 말 정도 기간 이후에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청 이후에도 6월 달 7월 달에도 이제 모멘텀이 이제 계속 이제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HLB는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NDA 신청을 했고, 처음으로 한 겁니다, 사실. 12년 만에 일단 HLB의 어떤 그동안의 상업화 노력의 어떤 결과를 이제 내년도 상반기 내내 결과를 이제 볼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우선 심사를 하든 일반 심사, 스탠다드 리뷰를 하든 일단 그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 이 단일 타켓의 어떤 선택성을 높인 이 VEGFR2 관련되는 어떤 수용체에 연결되어 있는 티로신 키나제 관련되는 부분을 억제하는 계열의 이제 경구용 약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외신 보도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글로벌 와이어, 뉴스 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연합통신사 뭐 이런 정도겠죠. 그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뉴스가 이제 나머지 이제 여러 매체로 한국 같은 경우 연합통신에 이제 그 기사를 가지고 이제 뭐 나머지 통신사들이 뭐 사가서 자사 어떤 이제 사이트에다 게재하듯이 여기는 이제 보도자료 관련되는 부분들을 받아서 여러 국가에다가도 이제 배포를 하고 그다음 뭐 블룸버그라든지 뭐 마켓와치라든지 야후 파이낸스 이런 쪽에도 이제 기사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뉴저지에 있기 때문에 작년 이제 10월 달에도 프리앤데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기 이제 글로벌 뉴스 와이어에다 보도되었고 이번에도 이 게재가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새로운 부분이 아니니까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보도자료를 내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내용을 보면 좀 이제 뒤에 보면 이 로즈마리 이제 오스타맨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PR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다듬으면서 이제 뭐이 보도자료 관련 부분을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알려졌듯이 HLB의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여기 이제 스폰서니까요. 그리고 뭐 ACEC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신 게이 해저드 레이쇼는 뭐 어떻게 되냐 뒤에 보면 이제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용어 좀 어렵죠. 이 통계적 어떤 지표로서 이제 위험비 관련되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기존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 뭐 소라페님이나 렘바티님이나 이 로슈의 이제 아바스틴과 이제 티센트리 같은 경우에는 0.58, 뭐, 0.6, 뭐, 이렇게 후반 부분인데, 작년도에 이제 진양곤 회장이 이제 이0.52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결국 보면 이제, 이 실험군하고 이제 대조군 간의 어떤 위험도를 이제 비율을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를 기준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이 비율 자체가 일단 낮아야지만 이제 실험군이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위험도가 이제 떨어진다. 이게 낮추는 어떤 부분들을 통계적 확률로 p값을 해서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낮아질 때 이게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존의 내용하고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이제 이 흐름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5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유지가 되면서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제 어떠한 변화를 하느냐. 예, 그래서 기간 조정을 한다는 말은 가격 조정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기간만 이제 계속 이제 옆으로 보면서 보는 흐름들이 이제 기간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시, 11시 정도까지 되면 거의 이제 그날의 어떤 흐름들을 볼수 있는데 오전장에서 굉장히 좁은 어떤 흐름에서 이 36,000원, 37,000원대의 흐름이 지금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5장까지 유지하면서 수급 체크는 계속 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장중에 이제 JP모간 쪽의 어떤 물량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이 부분들이 이제
매수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공매도에 이제 쇼커버링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오전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오후장에 이제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